제가 서브 넣는 스타트를 엄청 빨리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 있던데. 이 상태에서 받으시던데. 여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. 남자들도 그렇지만 공을 안 띄워. 그래서 공 주고 오잖아요. 상대방이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도 않아. 그냥 막 서브 넣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죠. 손을 들고 아직 준비 안 됐다를 표시하든지, 아니면 서브, 아니 공을 주고 올 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 돼. 그냥 공도 안 띄우고 와서 잡았나 잡아놓고 확인하고 안 넣거든. 이거 훈련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다 이렇게 넣으니까. 이렇게 서브 넣어. 근데 라켓 어딨어, 팔. 이러고 있잖아. 자, 제가 좀 걸어오고 있어요. 이때부터, 그렇지. 잔발 뛰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야 돼.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. 그렇죠. 그래야 준비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. 근데 멍 때리고 있단 말이야. 예, 네, 그쵸? 자, 공 안 던지고 서브 넣어요. 그래서 제 임팩트 때 잔발 뛰셔야 되기 때문에 공을 제가 만약에 안 띄우면, 자, 띄우면, 자, 기다렸다가 잔발 뛸 시간이 있지만 안 띄우면 어떻게 해야 돼? 바로 뛰어야지. 그렇죠. 제 임팩트와 동시에 뛰고, 그 다음은, 자, 스윙 속도는 빨랐지만 공은? 그럼요, 그럼요. 또 한 가지 더는, 자, 빨리 시작은 했지만, 제 스윙도 빨랐지만, 공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. 여기에서도 많이 당해. 처음 넣는 스타트 박자, 스윙은 빠른데, 공은 천천히 와. 그러면 상대방 스윙을 보면 안 되고, 무조건 공에 집중을 해야지. 상대방 공 맞는 임팩트, 그리고 스윙이 아니라 이 공에 집중. 자, 서브 현란한 사람 되게 많죠? 자, 일단 못 보는, 아니, 변화 없어요. 일단 서브가 좀 현란해. 뭔가 처음 보는 스윙이야. 그럼 어떻게 돼? 공을 안 보고 그냥 돼. 그쵸? 이거 보면 안 돼. 임팩트랑 공만 봐야 돼요. 어차피 변화는 똑같아요. 그래서 공 속도랑 떨어지는 위치. 아니 아니야, 그냥 민 거야.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. 공을 보고, 변화는 어차피 반카트 반회전이구나, 너클이야. 그래서 만약에 안 보이는 서브가 온다, 카트를 하세요. 카트도 어떻게? 반카트 반회전 노컬이기 때문에, 그렇지, 세워서 쭉 밀어주는 거. 네네네. 안 보이면 무조건 세워서 밀면 돼. 네네네. 그래서, 자, 근데 여기로 나갔어. 한 번씩 받아보지 변화 아는 거지. 그렇죠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마지막 스윙 보면 안 돼. 무조건 선수들도 다 모르고 해요. 각 잡으면 그냥 스윙 하는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임팩트랑 공만 보고 떨어지는 위치. 아, 변화 볼 필요 없어요. 그냥 공만 집중해. 요 공의 속도랑 위치만 보면 돼. 공 속도랑 위치. 공 속도랑 위치 어디로 갔어? 그러니까 미리 움직일 필요도 없고. 그렇죠. 그냥 변화가 모르겠어. 횡, 좌회전, 횡, 우회전, 횡 몰라. 그냥 중간 보고 그냥 스윙해. 중간 보고 세워서. 그러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안에는 들어오니까. 네. 아슬아슬 여기 튕겨. 그렇지, 그렇지. 중간만 보면 돼. 뭔지 모르면. 랠리 중에도 마찬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안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. 네. 그래서 스윙을 보면 안 돼. 공에 집중해야 돼. 시합장 나가면 더 정신없고 시야가 뿌옇잖아요. 더 공에만 집중해야 돼. 이 테이블하고 공밖에 없는 거야. 네. 하지만 힘을 빼고 대주는 건 안 돼. 네, 왜냐면 제가 이제 횡을 조금 더 줬거든요. 그랬더니 힘을 빼고 대고 있으니까 수윤했지만 힘 다 뺐어. 그럼 어떻게 돼? 보면서 튕겨 나갔잖아.
잡고 데리고 가줘야지. 잡고 데리고 가야지. 그렇죠. 자, 공 보세요, 공. 공 속도랑 위치 보셔야 돼. 자, 또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? 네. 아, 얘 라켓은 들고 있었는데, 얘는 힘이 하나도 없어. 자, 제가 지금 공에 무게감이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돼? 힘을 모아야 되잖아. 그래서 잠발을 껴야 되는 거지. 얘는 안 모으고 얘만 이렇게 잡아서 보낼 수 없어요. 자. 네. 라켓 잡고, 라켓은 무조건 잡아야 돼. 힘을 빼고 넘기는 기술은 없어. 라켓을 잡는 요 힘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. 네. 자, 어떤 점을 갈지 몰라요. 자, 왜 발바닥 딱 붙이고 있어? 그쵸? 자, 왜 다 라켓 내리고 있어? 자, 계속 준비, 준비. 자, 끝나면 바로 준비하세요. 자, 바로 준비. 자, 바로 준비. 거의 이 속도로 이어지잖아요? 자, 공 봐, 공 봐. 내 스윙 보지 말고. 네. 그리고 요 뒤꿈치가 떨어져 있어야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. 처음 시작할 때부터. 자, 또 라켓 내려가 있어. 네. 자, 상대방은 준비됐는지 확인 안 하고 서브 넣어요. 오, 잘했어. 자, 또 발 붙어있다, 붙어있다. 제 변화가 많을수록 뛰어서 힘을 모으셔야 이길 수 있어요, 제 공을. 그렇죠. 무조건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하체거든. 그래서 발을 안 뛰어도 공이 들어가는데 왜 자꾸 발을 뛰라고 하냐? 이런 공들은 받을 수 있지. 근데 이제 변화가 많을수록 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준비하실 때부터 뒤꿈치를 들고 뛸 준비. 그 다음에 스윙. 자, 이제 제 서브 속도도 빠르고 공도 빨리 가죠. 그러면 준비가, 그렇지,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요 준비하는 박자를 맞추려고 해야 돼. 솔직히 스윙은 이미 준비 못했는데 스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. 그렇죠?